삶은 삶 어떤 곡이 바로 bonus track 믹스테이프에서만 들을 수 있는 romantic sense 그래 빠밤 오케이 모성을 이끌어내기는 충분해 애타는 내 속처럼 펄펄 끌어 걔는 승자들은 뭐 샷한 거 수천 번도 더 내 그지 같던 관계들을 일찌감치 보게 묘직한 놈들 WACK 입방도 꺼지마 이 바닥은 존나 좁다고 에요 스펙 나는 레지 소스 욕보다 나도 잘난 거 없지만 제자라는 걸로 난 있었어 내기도 도박도 아닌 한편의 circus now smiling or crying 모든 스트레스와 질이 멜로디미 찾아와도 난 just wanna rhyme 편히 떠 외치는 마적감 힙합이 내 부식에 불능이 될 수 없는 내거 선 항상 빳빳해도 free fuck no never Simon the man Simon 달리나? 어. 아, 달리나? 어. 달리냐고? 달리냐고? 들려. 그게 들리냐고? 그러냐고, 알았다. 방종하자, 이제.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하. 오늘, 아, 잠시만요, 일단. 오늘 유명 BJ들 전부 다 모시거든요. 아, 그쵸. 두근두근. 네, 오늘이 9월 9일이요, 맞죠? 오늘 9월 9일에 오늘 유명한 BJ분들 모여서 네. 저 오늘 합동방송이 있습니다. 그걸 할 거고요. 자, 일단 유명한 G님 모셔봤습니다. G님도 방송 키셨나요? 아, 맞다. 켜야죠. 잠시만요. 아, 켭니까? 제가 초보여서. 아, 예. 키더라. 뭐 마입니까? 그땐 쓰레기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땐 듣보잡 분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이가 뭐죠? 마이가 뭐 마스크 쓴 애들 같은 뭐 설마 그런 거겠어요? 진짜? 에이, 설마 그딴 허접한 닉네임? 에이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마이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다른 분들도 BG분들 아 이게 워낙 바쁘신 분들이어서 약간 에이. 에이, 좀 늦으시네요. 근데 원래 바쁘면 늦는 거 아닙니까? 아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뭐 바쁘면 늦을 수도 있죠 스케줄 때문에 뭐. 예. 아 예, 아무튼. 보면 알겠죠. 이렇게 빨리 안 오시죠 개새끼들.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개새끼들이요? 예? 아이. 아 방금 뭐 이상하게 들렸습니까? 저 요거 안 했는데. 저 요거 안 하는 순수한 큰 BJ인 거 아시잖아요. 그걸 누구보다 잘하시는 주님께서. 아, 예. 그 노래 소리 안 들리죠? 예. 안 들리죠? 사이먼 어 들려? D.O.C. 네. 어 이게 왜 들리지? 제가 그때 세팅해 드렸잖아요. 잠깐만요. 아 그대로 들어가네? 마이크 아. 라인 입력 말고 아 어? 그대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네? 잠깐만 내가 어떻게 잡았더라? 야 설마 이거 아하 아하 잠깐만요 생각을 해볼게요 내 D 라인을 어떻게 짰더라 그림판을 잠깐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가 참 독특하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계산이 안 맞으면 그림판을 켜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래서 아니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거 그래 이거구나 하면서 하더라고요 약간 좀 독특한 친구입니다 이래서 똑똑하죠 아, 대표님이 누구예요? 대표님 뭐지? 대표? 누구 대표예요? 뭐 이거니? 죄송합니다. 예. 일단 네. 왜 이렇게 안 오냐 걔. 아 일단 이거 저 스믹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요? 스믹 들어가면? 그 스믹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예. 원래 쓰던 그 마이크 있잖아요. 예. 그걸 끼고 껴가지고 아, 예. 그렇게 하면 되죠. 전 이거 쓰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에게는 그렇게 들리고 아 여러 그러니까 마이크를 두 개를 쓰는 거죠 마이크 두 개 예 그러면은 스카이프용 마이크 하나는 방송용 마이크 그럼 잠깐만요 들려요? 네 들리는데 작네요 아 들리죠 어 들립니다 이름 되죠 네 들립니다 아 이름 돼요?
네,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리죠, 제 목소리?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 되겠네. 네. 잘 들려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똑똑해요? 누구 닮았어요? 네? 아, 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아, 왜 안 와? 아, 광성이 이렇게 안 오냐?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균광산 지금 쳐맞아야 돼, 이거. 얘가 게을러, 인간 자체가. 아유. 많이 아프대요. 아프면 문제 됩니까? 아! 안 되죠. 당연하죠. 당연히 안 되죠. 딱 너무 때기가. 어? 다리가 부러졌으면은 붙여서 오고, 팔이 부러졌으면 팔을 붙여서 오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게다가, 아! 이 자식, 아! 이놈이 저기. 어디서 밖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아이들이. 아니, 이건... 깨르르 깨르르 하면서. 깨르르! 예. 깨르르! 하면서, 예. 8시인데, 들어가서 놀지. 네, 부모님들과 돌아가...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닐 거예요. 부모님들 지금 안에서 TV 보고 계시겠죠. 8시 뉴스. 어, 그러겠네요. 지금 또 수요일이니까. 아무튼 오늘. 네. 왜 이렇게 안 오냐. 오늘, 원래 광성이 오면 말을 했는데, 그, 저희, 원래 백과저가 있는 날인데, 네. 그 대전용님께서 일정이 안 돼갖고. 네? 아니 프로 정신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프로 정신이요? 프로 정신이 안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일정이 안 되시갖고 게다가 또 광성이까지 빌랑이까지 아파갖고 그 두 분 다 결석을 해요. 그러면 저랑 지님이 둘이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네. 차라리 개인 방송을 켜서 네. 합동 방송하는 게 나을지 않나 싶어서 안나 싶어서 아 근데 이거 아닙니다 안나 싶어서 네.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광성이가 인터넷 방송이면 나도 낄 수 있어라고 꼽사리 껴서 꼽사리 네 꼽사리 야. 꼽사리 껴서 근데 안 오냐고요. 그러게요. 왔다. 프로 정신이 없어요. 프로 새끼예요. 에 말 좀 해보세요. 저기요 빨리 말해보세요. 아 저 언제까지 듣는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무슨 크리스마스 거의 나 저거 3년째 보는 거 같아 저기. 좀 무한 무도막 아니야? 아 이보세요 안 들립니다.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마? 저 소송 걸어야 돼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뭐야? 왜 안 받아줘? 아야 기침하지 마. 랜선 타고 온다. 야 광성아 너도 방송 켰냐? 저 안 켰어요. 켜! 저 지금 일주일 넘게 방송 안 하고 있습니다. 헐 개인 방송에 대한 애정이 없으시군요. 애정이 없어. 너 아까 팬한테 욕했잖아 너. 뭔 소리야? 아, 뭐 욕할 수도 있지 뭐. 아! 방송에서 욕하는 건 웃기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하잖아. 그걸 여기서 왜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판사님 저는 모릅니다. 장난이니까. 그게 장난입니까? 화났어? 아 그럼 그걸 여기서 왜 얘기해요? 아! 밥 싸줄게 내가. 아! 자식이 또 김밥 장국. 아! 그걸 맛있잖아. 갈비만두. 아! 자식이. 자, 부터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원래 백거지 있는 날인데 대전용님과 빌런님이 몸 상태와 정신 상태가 좋지 못하여 오늘 백거지는 결석이 예, 결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개인 방송으로 저기요 기침 좀 하지 마세요. 나? 네, 그럼 누구 김치 기침했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셋이서 모여서 원래 쥐랑 저랑 하려 했는데 광성이랑 꼽사리 낀다고 아 인터넷 방송이면 나도 하겠어 하면서 껴갖고 이게 세 명이 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그랬어? 원래 두 명이서 하면 그 램페이지 나이탈리 했거든요. 네. 2인 코업 되는 거. 아 근데 딱 광성이 낌으로써 약간 좀 애매해져서 아, 안 해도 돼. 나 그거 너네 둘이 하면 그럴까 봐. 나. 아 진짜? 그럼 나가. 장난 이거 삐져. 빨리 걸어야 돼. 됐다. 아, 5초 이내에 통화 걸었어. 안 들어오잖아. 아, 5초 안에 이제 바로. 5초 지났나? 아하, 큰일 났네요. 아, 5초. 받을 때까지 계속 걸어.
아, 어서 오세요. 아, 빌라님 왜 이렇게 삐지세요? 장난이잖아요. 사과해. 죄송합니다. 우리 빌랑 씨가 없으면 이게 방금 우리가 방금 준비한 게임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꼭 네. 필요합니다. 빌랑 씨의 존재가. 그래, 나 이거 잘해. 무슨 게임이죠? 자, 오늘의 게임은 바로 개뎀푸드입니다. 개뎀푸드. 개뎀푸드. 중학교 이후로 한 번도 안 해봤던 바로 그 게임인데. 또엠푸드? 아, 저... 그쵸, 개뎀푸드. 저 아이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좀 찾아야겠어요. 기다리세요. 자, 일단 개뎀푸드가 이게 괜찮은 게임이에요. 맵 중에서도 또 그 원형 경기장 1대1대1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아, 네,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빌랑이가 한 거예요. 빌랑이랑 쥐가 하자고 해서 저도 예, 맞장구 친 거지. 뻥치. 제가 야, 진짜 내가 먼저 하자고 하는 안 했다. 예. 자, 아무튼 드정영이 없이 오늘 3시 그리고 위드 조피드님 지금 그 뭐야 회사에서 낄렵낄렵 하면서 도망하고 계실 지금 도망하고 계신데 스카이프 초대 안 해? 아, 도망하고 계셔서 스카이프 초대할 필요가 없지. 게임 같이 안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대표님은 빼야지. 그 재미없는 대표님 끼면 무슨 재미니? 난 대표님 끼면 안 해. 대표님 진짜 화내 그러다. 아니야. 지금 카톡에다가 지금 뭐라고 쓰시는지 보세요 지금. 아까 진짜 화내신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사과해. 사과해. 대표님 장난이고요. 대표님 끼면 4대4 정말 재밌겠다. 야 정말 재밌겠다. 대표님도 하실래요? 안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돼지년아 죽어라래. 아, 몇 채널로 갈까요? 이게 얼마 써요 빌랑이한테. 자 잠깐만요. 네가 그렇게 만들어 내가 보니까. 아니야, 넌 돼지년아는 너밖에 안 썼다고. 닥쳐. 저 비밀번호 찾고 있는데 내 초등학교 이름이 안 맞아. 뭐지? 초등학교 이름이랑 지금 이름이 다릅니까? 이게 아니고 초등학교 이름은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아. 쳤거든요. 예. 아니래요. 뭐지? 내 뭐라고 친 거지? 됐다. 저는 4,600일 동안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아, 좀 바꿔요. 아, 이거 제 게 아니라서. 이 아이디가 친구 겁니다. 초등학교. 그 친구랑 연락하냐? 3, 4년도. 아니, 연락 안 하지. 근데 왜 그 친구 껐어? 아이디가 이거밖에 없어. 근데 아이템이 하나도 없었어. 그냥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한 거지. 10년 넘게 한 12년 되지 않았을까. 아, 업데이트 안 해놨습니까? 아, 해놨어요 본인은? 본인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업데이트? 저는 로그인 해놨어요. 저는 지금 업이라는 친구랑 데이트 중이라고요. 업이 뭐야? 업데이트 병신아. 아이씨. 아하. 자, 아무튼 예. 서버 어디서 보일까요? 자유 10에서 보이죠? 자유 10. 자유. 저는 좀 설치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조피디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한번 네. 펴봅시다. 카톡 계시나? 아니, 카톡이 아니고. 네, 돼지 전화 죽어라 이렇게. 아, 여기 들어오셨네요. 눈치 있게. 눈치 있게. 아, 무섭다 대표님. 저 여자같이 나오셨다. 대표님 5월 5일 생이셨어? 모르셨어 너? 모르셨어. 알았지. 어, 나는 바로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랑 그 SNS에 어그로 끌었는데. 네, 나도 그때 축하드린다고 엄청. 아, 맞다. 나도 보냈었지. 맞다. 뭔 소리야. 나 빼고 다 얘기 안 했잖아. 아니야, 나 보냈었어. 아니야, 나 했어. 아, 그래? 아니야, 나 빼고 다 안 했었어. 아니야, 했어. 아, 이런. 확인해 보든가. 아, 알았어. 자, 일단 그러면 자유 10에서 모이자. 예. 어, 나 딴딴딴딴 알파 서버. 이제 그런 거 없지 않나? 없어? 이거 오랜만에 들어온 휴먼 복귀본 있어 이거. 저 PD는 안 오시네. 그러면 빼야지. 아니야 지금. 이제 아마 다른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러죠. 회사가 넓잖아요? 그쵸, 엄청 넓죠. 6억 5천평 정도 되는데 아마 저쪽 A구역 그쪽에 계실 거예요. 내 전화해! 어! PD님! 왜 돼지 전화! 피디님, 아유, 피디님도 같이 끼실래요? 거저 안 해. 에, 피디님 삐지셨어요? 아니요, 전 어그로꾼이 아니기 때문에 어그로 끌지 말라서 전 어그로 안 끌을래요. 아, 역시 피디의 본분을
PD의 본분을 지키는 신념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 어제 어차피 머독이는 퇴직금을 내가 줬기 때문에 한개 줬잖아요. 한 개. 어, 너 퇴직금 한 개밖에 안 되잖아. 내가 대정령이었으면 한 10만 개 쌌을 텐데. 아니 계속 방송 카톡으로 방송해라 돈 벌어와 해서 돈 벌어 했는데 겨우 한 개요? 퇴직금이라고. 아, 아직 전 퇴직 벌도 저도 퇴직 시키세요. 그 계약 규정에 써 있어요. 계약서 보세요. 제가 아니, 계약서를 썼거든요. 퇴직이면 이거 오늘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아 이거는. 어 그럼 방종해. 아 아니야, 아, 이미 켰잖아요. 이미 켰잖아요. 아 방종해 됐어. 그러면 우리 대표님, 아 대표님은 대표님도 끼고 싶지만 예 대표님이 이 게임을 모르시죠, 그죠? 안타깝네요. 어 그 옛날에 중계는 열심히 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존나 못합니다. 아 그러면 낄 필요가 없겠네요. 네 수고해요. 도망 열심히 하세요. 네 도망 열심히 하래. 왜 안 나가시지? 저 업데이트 거의 다 됐어요. 왜 안 나가시지? 나갈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피디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 상견례 때도 그렇게 할 거야? 나중에 결혼하면? 장인어른한테? 장인어른한테 미쳤어? 피디님이 장인어른이요? 아! 아니 넌 다 그럴 것 같아. 아니야, 우리 아빠한테는 안 그래. 아니 아빠한테 말고 너 우리 아빠한테는 안 한다고. 1대1 한판 하자. 1대1대1. 자 일단 남영은 쥐 어떻게 해요? 지금 게임 시작 누르고 있거든요. 아 좀 기다립시다. 야 우선 네. 광석이 너 뭐 해봤냐 이거? 많이 해봤냐? 난 중학생 때 많이 했지. 너 악세 이런 거 요즘 악세 진짜 무시무시해. 나 다 옛날 악세밖에 없는데. 그게 좋긴 한데 저도 옛날 악세밖에 없습니다. 너 트랜스볼밖에 안 쓰잖아. 트랜스볼과 아이언 너클 두 개밖에 안 씁니다. 아이언 너클? 일단 뭐 잠깐만요. 게임 소리 안 들리죠? 네. 오케이. 자 일단 이 게임이 안 켜져 이거. 오랜만에 또 걔네만이니까. 원래 걔네부터는 친구들끼리 막 번지하는 맛에 하는 거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다가 이제 현실에서도 번지시키고 그러는 그렇죠. 거죠. 어? 그랬었죠. 어휴. 야 누가 스맥이냐 뒤질래? 어떤 개념 없는 녀석이야. 누구야 누구야 잠깐만요. 쥐. 아 내가 스피커가 켜져 있나 보다. 잠깐만. 저 스피커 왜 이렇게 크냐? 네, 저희는 마에 오늘 백커죠. 대신 이건 뭐랄까 피꺼죠? 컴꺼죠? 아무튼 네. 머독 꺼죠. 대전형님 빼고 대전형 꺼죠. 대꺼죠. 괜찮아 대꺼죠. 아무튼 이렇게 세 명이서. 근데 빌랑 씨 어제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제 제가 마마라 봤거든요. 어 진짜 웬일로. 아 김민영씨 보려고요. 아 진짜 민영씨 보는데 옆에 들러리가 있길래 봤는데 되게 아파 보이더라고요. 근데 톡하나 안 보내세요? 아 어제 보냈잖아요. 나 안 보냈잖아. 네가 아프다고 징징 거릴 때 걱정했잖아요. 저 딴 말 먼저 했어. 일단 뭐 다른 말이 뭐 섭이 안 진짜. 정재 형은 걱정도 안 했잖아요. 그 형은 원래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너는 진짜 채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채널 자유 10이요. 자유 10. 숨바꼭질 아까 있다가? 어? 숨바꼭질? 어? 아 뭐 숨바꼭질이야 맵이 뭐 카스 아 아니요 카스 뭐 숨바꼭질에 장난해? 아! 아무튼 이거 너 강사가 들어왔니? 어 들어왔으면 선물함 봐봐. 선물함에 그 뭐 휴먼 복귀 이런 거 줄 거야. 그거 쓰면 액세서리 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야. 다 뭔지 몰라서 하지. 뭐야 이거 뭘 받아야 돼? 아니 방 파. 자 일단 방을 팔게. 스카이프로 비밀번호 알려줄게. 네 일단 우리 1대1대1 한번 적절하게 손을 풀어볼까나? 예 이거 뭐 받아야 되지? 여러분들 액세 추천해주세요. 오케이. 아 이거 너무 쉽다. 몇 번 방이지? 자 이제 반대께 들어올 때 비밀번호 공개되면 안 됨. 네. 잠시 저 악세를. 오케이. 이거 받아야지. 자 12번 방 자유 10 12번 방 비밀번호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일단 가장 쉬운 CT로. 좋아요. 레디 투 다이. 네 레디 투 다이가 접니다.
자, 뭐 해볼까? 우리 친구들은 혼쭐을 내줄 만한 그런 아이템. 들었다! 좋아요. 개댐지존이 너지, 광성이. 어, 나야. 뭐야 이거? 테러리스트? 테러리스트로 돼있냐? 아, 초딩 아이디. 아, 나 진짜. 나 죽을 준비 뭐냐. 야, 이거는 얼마 전에 바꾼 거야. 그걸 얼마 전에 바꾼 거야, 죽을 준비야? 자, 나 방제 좀. 아, 악셀 고르고 있어봐. 오케이. 뭘 골라야 되지? 아, 이거 이 아이디가 아, 아닌데, 내가 하던 아이디가? 개쩌는 실력 보여드릴게요. 네. 아이 못 바꾸니 이거? 됐다. 아이디야, 테러리스트 진짜 뭐냐, 쪽팔린다. 야! 저 니 왜 테러할까? 야, 하자!